힐링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.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 찬송가 시작할 때 보시면 한 마디당 코드 하나가 쭉 지속이 됩니다. 그럴 경우에는 한 마디를 쭉 한 페달로 가시면 되는데 귀로 들으시기에 조금 지저분하다 싶을 때는 한 마디에 한 두 번 정도 갈아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. 연주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세 번째 마디 날 위하여 할 때 코드가 한 번 더 바뀌었죠? 한 마디에 페달을 한 번 더 바꿔줬습니다. 두 번째 단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사랑할 때 세 번째 박을 크게 치시면 안 됩니다. 그 사랑할 때 랑을 그보다 더 작게 쳐주셔야 프레이즈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됩니다. 두 번째 단 다시 쳐보겠습니다. 일단 고마워라 여기에서는 D7 코드가 세 번째 마디에 마지막 반박에 나오죠. 이럴 경우에는 7을 갑자기 바꿔주기 힘들기 때문에 세 번째 박인 마에서 바꿔줍니다. 두 번째 단 세 번째 마디 한 번 더 연주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치시고 깔끔하게 페달을 갈아주신 후에 페달을 밟으면 됩니다. 동시에 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소리가 섞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음을 치신 후에 페달을 밟아주셔도 무방합니다. 한 번 더 연주해 볼까요? 고마워라. 크레센도 연주. 여기서 내 머리 숙여서 해서 페달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치시기 위해서는 크레센도를 해주셔야 합니다. 이 곡이 제일 마지막 단 나 무엇 주님께 여기가 제일 크게 쳐야 되는 클라이막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에서부터 조금씩 크레센도를 시작해 주십니다. D7 코드가 두 마디 지속되지만 한 마디에 한 번씩 페달을 갈아주겠습니다. 두 마디를 쭉 이어서 페달을 밟을 경우에는 지저분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 번 더 갈아주거든요. 근데 꼭 갈아줄 필요는 없지만 저는 프레이즈 처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페달을 한 번 더 갈아줍니다. 내 머리 숙여서 세 번째 단 해서 쭉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크레센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세 번째 단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크레센도를 조금 해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서는 크레센도를 더 많이 해주시고 네 번째 단 나 무엇 주님께서 제일 큰 포르테로 연주를 해주십니다. 그리고 바치리까 이 부분은 줄어들어서 메조 피아노 정도로 연주를 해주시면 곡을 음악적으로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연주를 하실 때 멜로디가 제일 크게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멜로디를 제일 꼬집듯이 크게 눌러주시고 나머지 건반 반만 눌러주는 기분으로 연주를 해주셔야 합니다. 자, 처음부터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 줄어들어야 되겠죠, 오른손이. 세게 쳐주시면 안 됩니다.
악보에는 2분 음표인데 왜 세 박을 연주하냐고요? 보통 찬송가를 귀에서 부르실 때 아를 세 박을 하고 멘도 세 박으로 부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주자인 우리는 회중에 따라서 반주를 맞춰줘야 되겠죠? 아, 맨 두 박씩 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세 박씩 발을 들어주십니다. 우리가 운전할 때도 페달을 아주 민감하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. 그것과 마찬가지로 피아노에서도 페달을 금방 떼버리면 소리가 뚝 끊기게 되기 때문에 곡을 끝마칠 때 손을 먼저 들어주시고 페달을 서서히 들어주십니다. 소리가 서서히 없어지도록 우리가 귀로 소리가 없어지는 것을 잘 들어보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